네, 우울증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또 지수 상승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또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죠. 5장 또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시장을 구한 FOMC 의사록입니다.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몇 명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9월 회의 의사록이고 그 이후에 중동 리스크라는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예상을 웃돈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10BP 넘게 급락을 했던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오늘도 10BP 이상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시작했었고요. 하지만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자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2%고요. 전월 대비로는 0.5%로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상품 물가가 전달 대비 0.9%나 반등을 했고요. 또 에너지 물가가 3.3%, 식품 가격을 보시면 0.9% 반등을 하면서 10월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런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전월 대비 0.2%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고요. 전년 대비 2.8%로 나타나면서 지난달 2.9% 상승한 데 비해서 소폭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소 애매한 생산자 물가 지수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던 시장은 정부의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못하자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했고요.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국채 응착률이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높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계속되는 국채 발행으로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채권금리에 짓눌리던 시장을 구해낸 것은 의외로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다소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사록이 생각보다 비둘기적으로 나온 것이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신중하게 정책을 진행할 입장에 있다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FOMC 의사록은요, 추가 긴축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의사록이 공개가 되자 페드워치에서는 11월 금리 동결 확률이 90%까지 올라갔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와 10년물 국채 입찰 영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던 채권 금리가 다시 하락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3대 지수는 V자 반등을 시작하면서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강세 영향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급 상황은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매수 물량을 축소하면서 매도로 돌아섰지만 그 물량을 기관이 모두 받아냈고요.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오늘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각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이 선두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2차 전지 관련 섹터인 영풍제지 그리고 삼성 SDI에서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이 오래간만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 대동기어를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동기어를 대장으로 해서 유진로봇, 그리고 대동, 뉴로메카, 티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약사위원회에서 이달 초부터 의료용 대마 판매 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장인 우리바이오가 장중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메디콕스 상한가 터치하고 또 윗골이죠. 그리고 에머리지, 오성, 첨단 소재와 같은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윗골인 달리고 있지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가 삼성전자, 루시드 모터스와 협력해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관련주로 부각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루시드의 공조부품 납품 이력이 있는 폴라리스 세원이 대장으로 장중한때 상한가 터치가 나온 상태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우노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일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주로 부각되었던 포시에스가 오늘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인 테라사이언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큐라티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콘텐츠 관련주로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짓눌렸던 투자 심리를 조금은 살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 상승에서의 눌림 이후 반등과 또 추세 하락에서의 조정 이후의 반등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추세 상승에서의 반등은요, 고점 돌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하락에서의 반등은 그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록 확전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을 확대하면서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채권 시장의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등 장세에 섣불리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현금 비중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중장기보다는 단기 수익 위주로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유지하고 단기 수익 전략으로 이 시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또 투심을 자극해 줄 만한 또 섹터가 없을까요?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체재로 최근 알루미늄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알루미늄 재활용은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알루미늄 관련주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현재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다양한 재료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팀은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해서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갖춘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6일이죠. 전기차 전문 매체인 클린 테크니카에 따르면요. 이 새로운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전기차를 더 오래 주행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제조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 알루미늄 협회에서는 그 폐알루미늄 캠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연간 6천만 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알루미늄은 재활용 공정 중에 손실이 적고요. 자주 가공하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원래 특성을 유지해서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입니다. 현재 알루미늄 캠 수거율은 한국이 96%로 가장 높은 횟수율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기존 강철 집약적 혼합 재료 자체 구조를 이러한 차체 구조를 이론적으로 모두 알루미늄으로 변환한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17일에서 19일 독일 컨퍼런스에서 제네시스 GV70에 대한 알루미늄 디자인 전환 사례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알루미늄은 전기차 경량화 추세에 발맞춰서 2차 전지나 차체와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은 친환경 금속이죠. 그리고 또한 현재 많은 첨단 산업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알루미늄이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네요.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종목 선정을 해볼까요? 네, 바로 PJ 메탈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루미늄 탈산재나 빌렛을 생산하는 이러한 판매 업체죠. 해외나 국내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구매해서 알루미늄 탈산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48%로 포스코 엠텍과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탈산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규 제품으로는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 중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빌렛 같은 게 알루미늄 빌렛은 알루미늄 압출에 쓰이는 필수 중간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중간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의 컨퍼런스에서 알루미늄 디자인 전환 사례를 공개한다라고 현대차에서 밝혔다라는 이러한 그 이벤트가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동종목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또한 현대차 관련 이슈로 시장에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또 알루미늄 관련주, 대장주로도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매물대로 보일 수 있는 4,8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3,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로 PJ 메탈 받아보겠습니다. 현대차 모멘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욱더 달달한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모아 데이터 먼저 볼게요. 이 종목 모아 가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 리스크로 조금 눌렸는데 이 자리 오히려 기회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28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확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일시적인 노이즈로 생각하고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모아 데이터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아 데이터라고 제가 모아가라고 모아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공지능 전문 기업일 뿐만 아니라 사우디 관련주로 제가 또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동종목 목표가 4,1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대로 20일 이동 평균선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양봉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 관련주들 전쟁이 확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일시적인 노이즈로 보시고 눌러준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모아 가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4,100원 기억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히림. 이 종목 8거래일 만에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섰는데 전쟁 이슈가 다시 발발을 했죠. 이 종목도 추가적인 매수 가능할까요? 네. 히림도 사우디 관련주로 충분히 일시적인 노이즈로 보이는 이러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일단 수익 챙겨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림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래도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